한놈 어딨어? 이거 왜 안 죽어? 아, 나 이상한 버그 걸렸어 또. 당신이 현실에서 싸우는 동안 난 디스클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실드 준하의 공격을 할 수 있어. 내가 접속해서 실드의 과부하를 걸 수 있도록 에코 허브 주변의 포트를 열어줘. 실드의 과부하를 걸기 위해 웃긴 짤방을 모아 어그테크에 넣을 거야. 짤방을 모은데 최신 걸로. 첫 번째 보트 확보. 어그테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어. 방금 미스터 토그의 이미지를 찾았는데 얼굴이 거꾸로 되어 있어. 멋진 짤이야. 잘하고 있어. 이 짤방에는 개가 되어라라고 적혀 있어. 물론 그렇겠지. 이게 웃겨? 내가 보인다. 안 그래? 세 번째 건 뭐 없어? 레크가 청소년을 낚아채는 2초짜리 짤이 있어. 조금 우울하지만 엄청 웃기라고. 자식들에게 전해다. 태어났으면 딱 좋았어. 이게 전해다. 죄송하다고. 아이고. 포트 확보. 반물질로 만들어진 아기의 짤방을 구했어. 반물질. 만지려고 해. 아니야, 할머니는 껴안지 마. 결국 껴안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 그래. 웃기지도 않다 이제. 모든 포트 확보, 짤방 폭탄 실행, 어그테크의 업로드 시작. 어둠은 어쩌지 못하겠지. 방어벽도 무너졌어. 이제 저 어그테크를 파괴해 볼 턴다. 방어벽 사라졌단 얘기야? 날씨나 뭐야 이거. 와서 사회금도 받아가. 판도라의 상수도 재수나 멀쩡한 도서관 같은 건 없지만 우울한 짤만 있다면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 너무 길어. 그래, 스케그의 재원은 이제 그만 로그아웃 하겠어. 에휴 참, 이놈 보고 어디서 하지? 데빌스 레이저 맞는데. 아, 여기구나. 보통 현대는 다 병맛이지 뭐 애들. 주인공들도 다 사이트. 주인공들도 다 그런데 뭐. 전부 말할게 볼트헌터. 난 프로게이머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 언제까지나 14살이 아니니까 철이 들어야 하잖아. 요즘은 백호 웨이퍼를 채굴해서 돈을 벌고 있지.
그래, 아무 동전 말하는 비트코인 거야. 비트코인 하시나 규모가 봐. 크진 않지만 꽤나 괜찮지. 원리를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제 대역이 정상화되었으니 난 떼돈을 벌게 될 거야. 고마워 볼트 헌터. 난 암호 동전으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이런 지폐 따위는 전부 당신이 가져가도 좋아.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 후회할걸. 놀랍지도 않아. 어? 쓰나졌다. 난 짱이니까. 쓰나도 받았구요. 아, 이거 찍을 거 그랬나? 제발, 제발 제이 코코, 제발 바꿔야 돼. 아, 하이페리온이네. 아씨. 하이페리온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데미지가 너무 구린데 220이면. 아. 원래 하이페리온 건 실드 있어요. 조준할 때. 엄청 많이 주순 줄 알았는데 몇 개 안 되네. 어씨. 더 환상적인 상품을 준비. 뭐야? 이거 쓰나라고? 아니 입에 줌이라도 있어야 이거를 좀 바꿔 껴든가. 아이씨. 다이너스트 대쉬 햄버거. 아 드디어 햄버거. 2위만 하자. 2위만. 아 왜 내려? 아. 내는 죽어도 안 되고. 아 여기 그 여자 친구 집이잖아. 아. 육즙이 흐르는 햄버거로군. 갓 만들어 배달한. 아직 뜨거워.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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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걸. 네가 누구든 햄버거 맛있게 먹으라고. 여긴 아닌 것 같은데. 가로질러 가! 여기 어디요? 아이씨. 망했다. 왜냐면 저거 경쟁사 저것도 빼달라 그랬거든. 와 이건 걸어가야 되는데. 아씨.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기 그래요.
참무기도 써도 되지. 그러네. 내가 왜 내려서 쐈을까? 뒤로 돌아서 올라가서 빨리 기억해. 품이 있는 식사란 질 좋은 햄버거를 말하는 거야. 마지막 위치 확인하고 간다. 어디야? 굉장히 복잡한데? 잠깐만 내려가서 돌아서 아니 씨 개빡센데? 이쪽으로 가서 꺾어야 돼. 그래, 역시나 먹어. 레거시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버거가 쉽게 뜨지 말라고 친구. 넌 정말 최고야! 식어가던 햄버거를 비극적인 결말에서 구해줬어! 세상에서 식은 햄버거만큼 슬픈 건 없거든! 고마워! 광고판 알바에게 돌아가서 보수를 받으라고! 알았지? 광고판도 많이 찢었으니까 돈 많이 주겠지? 내놓으라. 근처에 있는 동안 일이 필요하면 이 광고판 알바에게 이야기하라고. 이건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반복해라서. 보너스로 1800원밖에 안 주네. 노인 공경. 이게 자기 좀 쉬게 아버지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 했던 얘기인가? 아 오자마자 이거 왜 이런 게 다 있었어. 금색인 줄 알았네. 일 때문에 온 거야? 좋아! 하긴 이제 누군가 올 때도 되었지. 멍청이 아빠는 저기 저 차 안에 있어. 그 인간이 그만 징징댈 때까지 몇 바퀴 돌아줘. 이런 배은망덕한 어렸을 때처럼 엉덩이라도 때려줘야겠어. 넌 과거에도 실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야. 어련하시겠어. 망할 늙은 꼰대 같으니. 아빠가 볼 일이 끝나면 데려와. 가족사가 너무 안 좋은데? 뭐? 안 데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뭐 하시노?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바이오 저거 구하는 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한 만두처럼 생긴 건 분명하군. 누가
누가 당신이 필요하대? 난 절대 아니거든. 자, 운전해. 그리고 미친놈처럼 차를 몰지는 마. 알아들었어, 똥쟁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봐.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놈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리지가 좋아할걸. 하지만 내가 죽지 않게 지켜준다면 사례는 꼭 하지. 이제 가서 죽이라고, 이 쓸모없는 녀석아! 뭐라고? 말하시는데 저놈들을 잡아서 좌약으로 만들어야 해. 좌약 꾸준하거든. 너도 내가 그러길 바라지. 무슨 좌약이요?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게 뭐지? 아, 할아버지 좀 짜증나긴 한다. 어디로 가야 돼? 운전대를 빼앗기 전에 당장 가라고! 빌어먹을 거룩뱅이야! 원래 영어 버전은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을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천천히 가라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마더 파더가 막 난무했겠지? 이 텅텅 빈 머리를 한 대 쳐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1km 밖에서도 더러운 썩은 내가 난다! 어서 찾아! 이 모조리 같은 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지? 어떻습니까? 주화 거래상 찾기? 차부셔도 완료된다고? 진짜? 주가 거래상 죽었는데? 밴딧한테 털린 모양이군. 덕분에 주화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겠어. 자, 계획이 바뀌었어, 이 벼룩 같은 놈아. 밴딧 소굴로 가서 주화 컬렉션을 챙겨. 주화 컬렉션이라.
어디 있습니까? 아, 가기 좀 애매하게 났네. 어? 이제 노템이 더 데미지가 좋아. 아이씨. 하나는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있나?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저기 있다고? 저기로 올라가는. 아, 저기 어떻게 가지? 겁나 높은 데 있네. 와, 제이씨. 세상에. 이제 주화를 내게 가져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뭘 꾸물거려? 내가 네 놈처럼 시간 많은 줄 아냐? 아, 간다. 간다. 이 개자식이. 누군가 지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네틀리를 훔쳐갔어. 가서 네틀리를 찾아와. 치과에서 패러 가야 돼? 차도 또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노인네 이거. 문을 부숴서라도 저 개자식을 나오게 만들어. 원하는 게 뭐야? 할배한테 틀리가 필요한 모양이야.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아니, 저놈의 이빨. 에? 저 더러운 자식의 이빨을 뽑아와! 아무도 내 이빨을 못 건드려!
노인 공격. 이제 와서 날 집에 데려다 줘. 지금 당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어? 걔 이름이 로건이야. 내가 물 흘리며 고맙다고 할 줄 알았나? 그냥 어서 날 집에 데려다 줘. 이 썩은 만두 같은 자식아. 진짜 그 여자애가 보살이네. 운전대를 빼앗기 전에 당장 가라고. 빌어먹을 거룩뱅이야. 오셨군. 아이고 기뻐라. 잠시나마 외출시켜줘서 고마워. 내겐 축복과도 같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이건 아빠가 주는 돈다발이야. 여신아 먹어 개자식아. 6천원? 운전이 안 돼. 이놈들 파괴. 너무 쉽네. 이거 왜 운전이 안 돼? 아이씨. 빡치네 저 아저씨. 참자. 자 이제 그만 나가봐. 하나도 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지역 사업을 후원해야지. 마코스에게 물건을 팔아. 이제 메인캐다. 테니스 구하러 이제 가자. 캐는 없겠지 이제? 요거는 반복해고. 없어. 우편 좋은 거 없대니까. 얘네들 우편으로 주는 컴퓨터에서 주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스플린터랜드에 도착했군.
좋아. 카니보라가 여전히 진행 중일 거야. 축제는 판도라를 순회하는 시기고 관람석을 채울 미친놈들만 있으면 바로 준비가 이루어지거든. 한동안 거기 있었으니 희생제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야. 보면 역경에 처한 허니엘 일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26레벨?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자기야. 이런 시절이지만 친절한 이방인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농장으로 와서 나를 찾아. 얼른이나 걸어다니지. 카니보라 축제. 잠깐만. 혹시 또 다른 캐가 역시 달콤한 복수. 빚쟁이 놈들을 응징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여유가 있는지 해서 말이야. 이것도 26레벨이네. 난 엄청난 선물을 만들어 밴디스 생일 파티를 망치려고 하는 제빵사. 33대 이거 해봐야 경험치도 안 돼. 밴디스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빚을 받아내려는 사람이지. 그 개자식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돈을 훔쳐지 않았어. 그래서 놈들에게 외상질의 대가를 알려주려는 거야. 스파이더 앤트 안시벽. 에이? 얘와 화약 한 통을 가져다 줄래? 그걸로 케이크를 만들어보려고. 옥수의 케이크를 만들어 불타는 주먹 클렌에게 줄 거야. 알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고 화약은 케이크 놈들의 눈앞에서 폭발하게 하지. 이건 그냥 작은 경고인데 오븐이 뜨거워지면 나도 후끈 달아올라. 선택받은 자만 입장할 수 있다. 뭐야? 바치라고? 카니보라에 어울리는 선물을 바치거라. 내 차를 바쳐야 돼? 뭐? 나왔어. 아무래도 입장하려면 차를 제대로 튜닝해야겠어. 어, 맞다. 장물아비 빅도니가 도박해서 황금 자동차를 땄다고 들었어. 가서 황금 자동차를 훔쳐. 어, 이런. 빅도니가 교단에 들어갔어? 전에 녀석을 한번 보쌈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었지. 황금 자동차라. 어, 아니 이곳은 1탄의 첫 번째 보스 아닌가? 잘못 봤나네요. 사들라 멍청이들아. 누가 가져가기 전에 이걸 녹여야 한다고. 저게 돈이야. 항상 지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녀석이 황금 자동차를 녹이기 전에 가져와야 해. 이럴 줄 알았어. 내 차를 훔쳐올 줄 알았다고. 카니보라에 들어가려는 멍청이가 오늘만 벌써 10번째야! 10번째? 왜 죽고 싶어서 안 다리지? 이 거장이 교단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 영광을! 너처럼! 헐리보를 위하여! 전방 저기다! 어여긴 어저불불불불불! 어느 놈이지?
괜찮은데 총? 나쁘지 않아. 하이페리온께 원래 연발이 좋아서. 연사가 좋아. 데미지가 낮은데.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챔비는 내 것이. 하면서 박히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박히는 게 아니라 탄이 다시 차는 거지. 뭘 죽인다는 얘기야. 내 병을 훔치려고 와서 이거나 먹어. 빅도니 빅도니 얘 건 왜 이렇게 싸지? 황금 자동차가 기중기에 매달려 있어. 저걸 타고 축제에 가려면 먼저 차를 내려야 해. 되게 싸. 메인캔데? 메인캔 32가 그랬잖아. 낫진 않은데. 만끽하라고. 야,
터질 뻔. 나. 내 구출 작전은 어떻게 되어가? 찍었다가 터져. 전기 통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닿는 순간 사람 피를 에어로졸로 만들려면 몇 RPM이나 필요할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줄게. 터질 뻔했네요. 타란텔라 공주 3세? 내가 잡았어 이씨. 어딥니까? 축제장이? 아 그냥 쭉 길 따라가면 되네. 볼륨은 겁나 크죠? 아 이게 혀구나. 혀였어. 골든 티켓. 오, 역시 황금 자동차군. 어쨌든 난 돌아가서 롤랜드의 안식처를 보호할 테니 가서 테니스를 구하도록 해. 테니스가 뭐였지? 하는 일이 뭐야? 카니보라가 에쿠넨 전체에서 방송되기 시작했어. 곧 희생자가 시작될 거야. 너와 테니스 사이에 무엇도 껴들지 못하게 해. 골키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라이브 스트림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라이저 골차장 기름칠을 끝내고 피를 볼 준비를 마쳤다. 살인하는 거 막 방송한다 그랬죠? 얘네 우주에서 미친 여자 과학자 지금 소감은 어떤가? 오, 이 정교한 살인기계에 감탄하고 있었지. 녹슨 철판,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성능, 디테일이 살아있어. 비록 내가 사슬에 매달려 있지만 네가 이 기계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해줘서 기쁘고. 내 파트너 테러와 나는 에고나이저 구천에 대한 아이씨 대단한 얘기 듣고 있는데 공격질이야. 알아보는 사람 없었나? 제대로 관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걸어주마. 오 정말? 그런 필요까지는 없는데 정말 고마워. 겁나게 화를 냈네. 조금 전에는 더 많지 않았어? 오우 쉣 Thank you.
이제 좀 1,000원짜리 좀 주네. 아 뭐 전쟁터 안에도 쾌가 있네? 밴디 게임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뭐라고? 이런 세상에, 저 사람은 전지칼이잖아. 판도라에서 가장 핫한 밴디 게임쇼의 진행자 말이야. 그녀와 내가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 대회에서 우승해줘.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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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내가 왜? 야, 저 여자 정말 무시무시하잖아. 나 저 여자 너무 좋아,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해서 아이도 만들고 싶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 생겼어. 게임쇼를 해킹해서 본 스타일로 뭔가를 바꿔놓는 거지. 걱정하지 마, 번역해 줄게. 내가 밴디더를 할 줄은 알거든. 환상으로 와. 알겠어. 게임 방식은 좀 복잡해. 다른 사람 앞에서 정답을 맞추는 거지. 못 맞추면 감전되는 거고. 알겠지? 사실 상관없어. 시작하자. 우와! 빨리! 성체 퀴즈를 시작하자! 성기 신을 위해 승리! A, B 선택하는 건가 봐. 좋아. 이제 쇼의 시스템을 해킹하겠어. 그녀가 준비하라 말하고 있어. 호호, 그녀는 정말 끝내줘. 버튼 눌러! 에이. 최고의 살인 파티를 벌이는 밴디신 누구일까요? 도살자본? 아니면 매그던 머피?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뭔데?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멍청아! 지금 걸린도 맞았어! 다음 문제! 좋아, 내가 문제를 모두 바꾸면 놈들이 의심할 거야. 그럼 다음 문제는 이걸로 간다. 판도라 역사상 가장 잘생긴 지배자는 누구일까요? 앤섬 잭? 아니면 트라이 칼립스? 와 어렵다. 개척 같은. 아 이거 알아. 비야. 아 진짜. 저건 내 거야 멍청아. 완벽한 자뻑 왕자님이지만 그럼 별로 고칠 것도 없으니까 다음 문제. 난 답을 알고 있지. 은하계에서 가장 섹시하고 조각같은 복근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봐 알고 있잖아. 나 아니야. 이 사람이야. 얘는 아니고 여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얘 말대로 하면 틀릴 것 같은데. 진정. 와 아이템 떨어지는 거 봐. 그녀가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역시 효과가 있네. 아 다 맞추면 전설 주는 거 아니야? 가장 강력한 사이렌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가진 것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력한 사이렌? 타이린. 알겠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알잖아. 이런 제게.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답이야. 얘네 다 다 또라이 또라이들인데. 남겨줘. 아 피의 전쟁이다. 좋아, 이제 결정을 지을 때로군. 질 수 없지. 잔조와의 데이트 자격을 갖춘 멋진 망토를 두르고 강철 같은 복근을 가진 밴디 독신남은 누구일까요? 뭐잖아. 오, 뭐라고? 와, 좋은 질문이군. 뭐야, 답 적노야. 오, 안 돼. 그 자식이 정답을 맞췄어. 속임수를. 그녀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완벽히 조작했기 때문에 승자는 무조건 너야. 축하해. 더러운 사기꾼. 사기꾼은 용납할 수 없다. 사기꾼들을 잡아라. 나에 관해 질문하고 있어. 그래.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줘.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행성에서 가장 피해 곰돌이 죽음의 왕. 외국인이 이 총 이름 뭐냐고 물어봤는데 매드워터라고 한 새끼 누구야? 디트도 장난 아니라고. 진짜 이 새끼.
그 친구는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양쪽 가슴 근육으로 적 밴딧 두목의 머리를 짓이기는 걸 봤어. 그냥 그렇다고. 마법사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어. 가야겠어. 넌 죽음의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야. 이봐, 잔지 안녕. 있잖아, 나 지금 뼈 왕좌에 앉아서 뼈로 만들었어. 나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아이 변태 새끼. 내 엉덩이가 보고 싶어?